정부가 복귀 시한으로 제시한 지난달 29일 이후 사흘간의 연휴가 끝났지만 전공의들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부터 미복귀 전공의 현황을 파악해 법적 절차에 돌입한다는 입장입니다. 지윤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는 사흘간의 3일차 연휴 기간에도 최대한 선처하겠다며 복귀를 호소했지만 대다수 전공의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집단 행동을 즉시 멈춰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하셨습니다. 그러나 전공의들은 끝내 이를 외면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9일 11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점검 결과 이탈 전공의는 8,945명, 전체의 72%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부터 현장 점검을 통해 미복귀 전공의들을 확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집단 행동의 핵심 관계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업무 개시 명령을 위반하면 최소 3개월의 면허 정지 처분이 불가피하고 이후 수련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면 전문의 자격 취득도 1년 이상 늦춰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게 지금이라도 빨리 환자 곁으로 돌아와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이번 주부터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 TF를 운영해 의료개혁 과제를 속도감 있게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또 비상진료 보완 대책에 따라 오늘부터 수도권과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등 4개 권역에 긴급 상황실을 개소합니다. 긴급 상황실은 응급 환자가 제때 치료받도록 전원을 지원하는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병원에서 대체 인력을 채용하기 위한 재정을 지원하고 진료 지원 인력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업무 지침 보완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는 전국 40개 의과대학에 오늘까지 증원 신청을 맞춰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정부는 수요 조사가 마무리되는 즉시 대학들에 정원을 배분하는 작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어제 기준 휴학 신청을 한 의과대학 학생은 전체 재학생의 28.7%인 5,387명입니다. MBC 뉴스 지은수입니다.